워킹이 잘 나가지. 오케이, here, 드라이브 here, stop here. 깊게 나와. 아, no, it's okay, it's okay. 오케이. 아, 잠깐만, 잠깐만, 좀 도망대. 아, 좀 도망대가 아니고. 잠깐만, 어디야 지금? 아, 뭐, 똥빠이, sorry, 똥빠이, my mistake. 나 여기 앞에 이거 편의점이 있길래 여기서 세워달라 그랬네. 존나 머네. 걸어가려면 너무 멀구나. 똥빠이, 똥빠이. 아, 잠깐만, 갑자기 조또마떼가 왜 튀어나왔지? 쿠니모토 쇼군. 갑자기 조또마떼가 튀어나왔네. 만대경 아니에요.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기 세워달라 그랬네. 12시 넘으니까 여기가 흥하는구나. 12시 넘으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아요. 여기 시장 바닥이 흥하더라고. 가기 전에 저기 아 먹지 말고 잤까 얘들아 살찌는데 그냥 잤까? 좀속안 좋아도? 생각해보면 시골에 술 먹고 뭐 해장하고 자도 다음날 또 해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살찌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먹을까? 그런가? 속은 안 좋긴 한데. 버거킹이다. 그러면은 잠깐만 편의점을.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 먹을까 그냥? 맥도날드 지나치면 안 되는데. 편의점이. 잠깐만 내 호텔이 여기 왼쪽이고. 햄버거 먹기 싫은데 가다가 편의점. 어차피 떴다고 해. 아, 쎄, 뭐, 똥빠이, 뻥, 똥빠이, 패밀리 마트. 아, 거끈갑. 헤헤헤헤헤. I'm hungry. I'm hungry. 나카. 아이고. 안녕. 아카. 아이고야. 사랑을 했던 우리가 만나. 패밀리마트에서 컵라면 하나 사서 숙소 가서 먹을게요. 하차차차차. 아, 그래도 여기 알리바바 없으니까 존나 좋네. 베트남 했을 때는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알리바바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네. 훈통역병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근데 짜장라면 원래 국물에 소스 태워 먹어. 짜장라면 원래 국물 소스 태워 먹는 거뭔 소리야? 뭐야, 씨발, 어떻게 들어가, 이게? 어? 어, 이게, 이게. 나 같은 돼지 새끼들은 지나가지. 빠빠띠엠 방홀라. 토마토. 맛있는 건 정말 참. 오! 뭐야, 삼각김밥 있네? 참치김밥이다. 오, 예.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오? 뭐야 이거? 소세지.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아. 맛을 보면 이렇게. 야, 씨, 술 못 팔 대로 막아놨네. 어? 아, 아, only this, please. 왜 chapstick?
가. 안녕 가. 아, 양키 영화. 태국 누나랑 편의점 와가지고 콘돔 하나 사가네. 그래, 씹새끼야. 오늘 시원하게 한번 해라, 개새끼야. 어? 씨발. 맨날 못하는 거지. 안 해, 씨. 어? 안 하면 되지, 뭐. 안 해, 씨. 형이야, 이 새끼들아. 흥분하지 마. 담배 있어, 한가? 담배 한갑 내일 모레 환갑. 여기도 이제 끝이네. 아이고,
3만 배터리 진짜 오래가네. 3만 암페어가 짱인가. 뭐야 슬리퍼. 아, 이 포구리 어떻게 만들어 먹는 거냐? 여러분들 이거 포구리를 한 번은 구겨야 되죠. 4등분 하고. 뭐야 이렇게 많아 이거. 플레이크 넣고 스프 넣고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 그 왼쪽에 검은 칸까지 물 넣으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뜨거워. 나무 젓가락 어디 있는지. 이건 끝인가요? 이거 어떻게 먹죠? 이거 어떻게 먹죠?
외국 라면인데. 뭐야 이거 태국 라면인데. 야, 근데 이거 뜨거운데 이걸 어떻게 먹지, 이걸? 이거 자체를 어떻게 먹지, 이걸? 이걸? 실제로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의 패거룩인 QT라는 책에 따르면요,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 황해 도해안까지 전부 다 초토화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를 반대해서 이 계획이 끝내 실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되고 전쟁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기왕후에 대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출신인데 원나라의 황후까지 된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그 옛 근데 지금 뭐 있어요 지금?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안에 마케도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보이보디나 자치주,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란 국가는요, 한 국가 안에 종교가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가 있었고요. 8개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발칸반도입니다.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생뚱맞게 발칸반도를 하느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특히 러시아와 관련해서 우리는 일단 이 발칸반도도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이시나요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기 옆에 보면 스릅스카라고 보이시죠? 자치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지금 반군이 있어요. 지금 2022년에도 이 스릅스카가 보스니아를 상대로 이제 반군이 되어 있는 건데 얘네를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보스니아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 지금 요 근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조명되고 있죠.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반드시 막겠다. 요게 이제 러시아의 지금 스탠스잖아요. 유고슬라비아 연방 뽀글이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OM 춘장예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신라면이랑 맛이 같나요? 근데 이거 신라면 블랙이에요, 형님. 블랙. 좀 진해요, 진해요. 이게 맥도날드지, 씨. 편의점 음식. 이게 맥도날드지. 아, 뭐야 이거? 국물을 버리라고? 이거 볶음면이네? 시골에 볶음면인데. 볶음면이었구나. 어쩐지. 아, 국물 버리고 비벼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불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라시 주댕이 들어갔던 것 같아. 대남 비난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핵 무력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의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지만 군사적 대결 선택 시 핵 전투 무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김여정. 생막 심행이 드리블 성공을 150번 했어요. 그리고 드리블 성공횟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선수가 음바페입니다. 108번. 그러니까 생막 심행이 드리블 성공횟 수만 따져도 음바페보다 2위 음바페보다 한 40회 정도 많다는 거예요. 이 생막 심행은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드리블을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그런데 토미아스와 생막 심행을 1대1로 붙였다? 이거는 오늘 아르테타가 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02년 월드컵 멤버 중 아직도 은퇴한 한 축구선수 탑 8을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카를로스 카메니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엄청난 재능을 가져 카메룬 국가대표팀의 골키퍼로 선발이 되었던 카메니. 2000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자 17살에 국가대표 멤버로 발탁되었던 카메니는 월드컵 본선에선 벤치 멤버였습니다. 당시 30살의 보카르 골키퍼가 주전 선수였기 때문이었죠. 국대 발탁은 꾸준했지만 그는 늘 백업 멤버였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카메니는 스페인 1부 리그 라리가에서 334경기나 뛴 레전드가 됩니다. 2022년 현재 카메니는 아프리카 지부티 리그에서 현역 생활의 마지막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AS 아르타솔라가 이름 없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이 팀에는 카메니 말고도 과거 아스날과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알렉스 송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알렉스 송 또한 34세로 적잖은 나이죠. 이처럼 과거의 스타이자 나이든 선수를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태양광 발전사인 솔라세븐의 든든한 자금이 있어서였습니다. 7위는 로케 산타크루즈입니다. 과연 그의 은퇴는 언제가 될까요? 여전히 파라과이 리그에서 수입구 공격을 펼치고 있는 산타크루즈 얘기입니다. 과거 EPL에서 블랙번의 공격수로 리그로 활약했던 산타크루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말라가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 멤버로 큰 무대까지 경험한 그는 클럽 경력만 600경기가 넘고 파라과이 국가대표 또한 112경기나 뛴 레전드입니다. 앞서 카메니가 월드컵 멤버긴 해도 벤치 멤버였다면 산타크루즈는 2002년 월드컵 당시 4경기나 뛰었고 통산 월드컵 경기에서만 12경기나 뛰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40살의 산타크루즈는 올 시즌도 공격 포인트 5개로 권장을 과시 중입니다. 6위는 오그베체입니다. 2002년 당시 17살의 오그베체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무난코 카누나 제이지 오코차 등의 스타들에 부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라이드리아 막내로 대표팀의 투톱 공격수 중 한 명이 되어서 2002 월드컵 무대를 누빕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스웨덴전 지면서 팀은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말입니다. 17살의 그가 월드컵에 뽑힐 수가 있었던 건 당시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 4골을 득점하며 원더키드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20년이 흘러서 30대 중반이 된 오그베체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30대를 넘어서 첫 네덜란드 리그에 진출해 리그 득점 10골을 기록하더니 매 시즌 10골 이상을 득점을 해주는 득각이 스타가 된 것입니다. 인도 리그에서 2022년 압도적인 득점 1위로 달리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죠. 5위는 미나모토 주니치입니다. 주니치? 아스날과 플럼을 거치면서 잉글랜드 무대에서 반짝했던 그는 미나모토? 2002년 당시 이미 프로에 데뷔한 지 5년 차가 된 선수였습니다. 일본 국대 입장에선 아스날 소속의 선수를
이찬이 월드컵 멤버로 안 뽑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국대 A매치 20경기를 넘어서며 주축 선수로 자리를 잡았던 수비형 미드필더였습니다. 세 번의 월드컵의 끝으로 2010년에 국대 은퇴한 이나모토의 축구 인생은 계속되어서 2022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 4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나모토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긴 선수 생활을 이어왔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술은 당연히 안 먹고 꼭 필요한 식단을 지키며 최소 8시간 수면이 비결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제 은퇴할 거냐는 질문엔 50세라고 답했죠. 4위는 오노 신지입니다. 네덜란드 페이노르트에서 4시즌 동안 뛰면서 야 오노 신지 아직도 뛰어? 그는 2002 월드컵 당시 나카타와 함께 일본의 에이스라 봐도 될 정도로 높은 입지를 자랑 중이었습니다. 국대 데뷔한 게 1997년이니까 어린 시절 때부터 결성부른 미친 일본 애들 왜 이렇게 오래 뛰어? 그리고 2002 월드컵 당시 4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서 일본의 16강행을 이끌었습니다. 2010년 일본 리그로 돌아온 오노 신지는 12년 넘게 일본 프로 무대를 누볐고 2022년 콘사돌의 사포로의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3위는 호아킨 산체스입니다. 호아킨? 스페인 라리가의 베티스 소속인 호아킨을 모르는 한국인은 드물 것입니다. 2002 월드컵 8강 당시 승부차기 실축을 한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호아킨이 2022 스페인 국왕컵 승부차기에선 깔끔한 추수로 17년 만에 베티스에게 우승을 안겼습니다. 17년 전에도 호아킨이 우승 멤버였으니까 얼마나 큰 무대에서 자기 관리로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축구 팬들은 만 41살의 호아킨이 곧 은퇴할 거란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베티스 구단 측은 호아킨과 1년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만 20년을 뛴 호아킨의 은퇴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위는 대단하다. 잔루이지 부폰입니다. 아, 부폰.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키퍼 중 하나인 부폰은 데뷔 때부터 40살의 일기까지 나이가 들어도 최고의 기량을 유지했던 월드클래스 골키퍼였습니다. 2002 한해 월드컵 당시에도 이탈리안 주전 골키퍼로 참가했으며 놀랍게도 1998년 월드컵 멤버가 되었습니다. 98년에 월드컵에 참가했으니까 살아있는 전설이라 볼 수 있죠. 유벤투스에서 600경기 이상 뛰었지만 선수 말년 부폰이 선택한 팀은 자신이 성장을 하고 축구를 시작을 했던 파르마였습니다. 파르마는 2부 리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기 어렵지만 2021-22 시즌 부폰은 파르마의 주전 골키퍼로 전반기를 책임졌습니다. 파르마는 부폰과 2024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는데 2년 후 부폰의 나이는 46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부폰은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현재 경기당 선방 2위를 유지 중입니다. 대단하다. 대망의 1위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2002 월드컵에서 스웨덴은 아르헨티나에게 일격을 선사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당시 슈퍼스타 바티스투타가 우회를 하면서 쓰러지는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되었죠. 이 스웨덴 팀에서 10대 선수 2명이 있었는데 19살의 골키퍼 이삭손 그리고 동갑내기 질라탄이었습니다. 이삭손은 오랜 선장 끝에 2018년에 은퇴했지만 질라탄은 아직도 이탈리아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삭손이 2002 월드컵 벤치에만 있었다면 질라탄은 아르헨티나전과 16강전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어린 선수가 큰 무대에서 뛰게 된 건 당시 아약스에서 막 입지를 다지며 리그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20년이 흐른 뒤에도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2002 월드컵 멤버가 거의 없는 상황에 질라탄은 2021-22 시즌 세리에 A 리그 8골과 3도 움을 기록했습니다. 강철맨이고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던 질라탄도 부상을 당하고 점점 축구선수로 기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질라탄은 자신의 은퇴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종장에 이른 건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유망주와 똑같다고만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단숨에 델피에로는 유벤투스의 주전자리를 꿰찼고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판타지스타 라지오의 계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1995년 라지오가 이적 후엔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으며
2인자에서 1인자로 부뚝 올라섰고 20년간 유벤투스에서 활약하면서 통산 출전 경기 수, 득점 기록 등을 모두 본인이 세웁니다. 특히 2006-2007 시즌 이탈리아 전역을 강타한 승부 조작 스캔들에 유벤투스가 세리에 B로 강등된 상황에도 팀에 남는 의리를 보여주며 팀을 다시 1부 리그로 복귀시킨 그라운드의 유벤투스였습니다. 8위는 반 페르시입니다. 네덜란드 테크니션 베르캄프가 아스날에 탈락할 당시 2004년 같은 네덜란드 유망주 반 페르시가 아스날에 입단을 합니다. 반 페르시가 아스날에서 데뷔했을 당시 잦은 부상으로 능력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2009년부터 확실히 아스날의 에이스로 성장을 합니다. 벤거 감독은 이런 반 페르시를 보면서 앙리와 베르캄프를 합친 것 같은 선수가 바로 반 페르시다. 앙리와 베르캄프의 공격적 장점을 모두 갖췄다며 극찬을 합니다. 제2의 수식어가 달렸던 반 페르시는 2011-2012 시즌 리그 30골을 터뜨리면서 마침내 꼬리표를 떼며 원맨 캐리가 뭔지 보여주는 선수가 됩니다. 7위는 웨인 루니입니다. 반디스텔 루이가 2001년 맨유에 입단을 하고 나서 3년 뒤 루니가 입단을 하게 되는데 이미 반디스텔 루이는 입단 데뷔 시즌 때부터 23골을 기록했고 다음 해엔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맨유의 특급 골다리로 자리를 공고히 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니의 합류는 당연히 2인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센세이션한 유망주였고 유로 2000차로 스타 바늘에 올라선 그였어도 반디스텔 루이와 호날두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췄음에도 늘 2인자 역할을 자처했죠. 그러다 2009-2010 시즌 루니는 팀의 해결사 역할로 변모하면서 반디스텔 루이와 이적해버린 호날두의 그림자에서 완벽히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6위는 카세미루입니다. 카세미루는 레알의 유수 출신으로 2013년 레알 1군에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사비 알론소라는 걸출한 미드필드에 가려 출전을 하지 못해 결국 2014년 토론토로 임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카세미루는 2016년 레알 감독으로 복귀한 지네딘 지단 감독을 만나 자신의 커리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카세미루의 노력도 더했습니다. 지단 체제 첫 5경기에서 못 뛰자 그는 직접 지단의 사무실로 찾아가 뛰고 싶다고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지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카세, 네가 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는 못 쉴 거야. 알론소와 스타일은 달랐지만 알론소가 레알을 떠난 뒤 만 24세의 카세미루는 레알의 미래를 짊어지게 됩니다. 5위는 카카입니다. 2000년대 중반 축구 팬들은 많은 슈퍼스타들의 활약에 할게요.